통해서 아, 연기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그 전에는 절대 몰랐고. 그러면은 이게 파리 에마가 에마 부인 시리즈예요?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시리즈입니다. 아,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아니 왜 이렇게 격렬하게? 아 그거 아니야. 왜 그러세요? 아니 나도 모르게 아니 아닌 걸 아닌 너무 거라고. 빨리, 너무 빨리. 아니 궁금해. 방사선 나오고 계신데 왜? 아니 그거는 왜냐면 안소영 씨가 했던 그 시리즈가 있고 선배님은 따로 저는 파리 에마. 그거는 한국에서 아니에요? 찍으셨고 네.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에마 시리즈 아니냐고. 아 네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 너무 좋아하시네. 뺏기는 거 싫어하시죠? 아 그래서 계속 해요.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시작했을 때도 굉장히 결과도 좋았어요. 흥행도 너무나도 많이 성공했고 그래서 개봉 직후에 그런 류의 영화가 한 20여 편이 대본이 들어가요. 비슷한 영화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떤 영화들이 들어왔나요? 그 후에 뭐 딸기 시리즈 뭐 앵두 뭐 과일 시리즈 예 과일 시리즈가 최고 과일 시리즈 과일 시리즈 그거 저한테 다 들어왔던 거야. 이승희 시리즈 잘하네요. 과일 쪽 나오니까 발이가 지금 예예 주로 붉은 과일 쪽으로 예. 아무튼 그게 계기가 돼서 성애의 침묵이라는 그럼 실비아 네. 실비아 크리스텔과 같이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나하고 그 실비아 크리스텔이 같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쵸. 그렇게 유명한 배우. 실비아는 거의 진짜 에로게 조상님이신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현준영 씨가 알 것 같아요. 현준영 씨가 알아요? 임마뉴엘에서 가까워갖고, 저는 그분 영화를 보고 정말 그 성의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진짜. 엠마뉴엘 M자만 들으면 정말 환장을 했어요. 엠비씨 그래도 공동작업을 같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신기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나이가 28이었어요 한참 그래도 탱탱하고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실비아 크리스텔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대면할 때 만났어요. 네. 어머, 제가 좀 기분이 좀 씁쓸한 거예요. 왜요? 실제로 봤는데 너무나도 그렇게 영화 속에서 그 아이스크림 같은 그 예쁜 모습은 별로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지쳐 있고 삶에 이렇게 좀 쩔어 있는 모습. 안 되시면 현진영 씨를 눈뜨게 했던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약간 그런 걸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탱탱했으니까. 아 예. 약간 실망도 했지만 좀 안심이라 했죠. 왜요? 더 탱탱하지. 같이 이제는 라이벌이 되니까 한 드라마에서. 아, 그렇죠. 내가 더 이쁘니까. 그러면은 약간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혜리를 해외에 데리고 나가니까 제 면이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우라고 좀 위축될까 비주얼적으로도 그럴까 했었는데 제 어깨에 힘을 많이 실어주었던 배우였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분이 참 잘 싸우신 것 같아요. 칭찬해. 그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절 의식했어요. 아, 의식을 하던 거예요? 유명하신 실비아 크리스텔 씨께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이 나보다 키를 이만큼 키가 커요. 네. 근데도 하이힐을 신고 까치발을 뛰어요. 그럼 의식했네. 나를 의식한다는 거지. 원래 컨셉이었겠지. 아니에요,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촬영을 하면서 왜 의상을 놓고 이렇게 리허설을 하잖아요. 예. 리허설을 하면은 절대 코디가 옷을 안 보여줘요. 가발 먼저. 딱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런 걸 느끼는 건 본인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느끼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투샷으로 잡았을 때는 신경 많이 써요. 이러고 있을 거 자기는 이러고 있겠다는 거 콘티를 바꿔달라는 거야. 아 돋보이려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는. 그 어린 나이 탱탱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름답게 나오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그 작품 안에서 약간의 그런 기싸움이 있다 보면 좀 친해지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럼 어떻게 좀 아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정말 참 이 시대를 풍미하고 부도 누렸고 명예도 누렸고 내가 누릴 수 있는